오늘은 캐릭터 헤어를 심을 때 제가 아는 팁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이 헤어를 이 파티클 헤어를 캐릭터 헤어 스타일을 만들 때 대부분 보시면 그 헤어 브러쉬로 많이 하시는데 굳이 블렌더에서는 헤어 브러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파티클에 가셔서 헤어를 생성을 시킵니다. 헤어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제가 지금 기본을 너무 길게 해놔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렇게 일단 잘라줍니다. 헤어를 잘라주고 대부분 보통 헤어 이렇게 컨트롤을 할때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헤어 브러쉬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 브러쉬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자 키보드에 C키를 눌러서 셀렉션을 합니다. 자, 버텍스 헤어 컨트롤 포인트를 셀렉션하는데 여기에서 이 셀렉션 포인트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쪽 아이콘에서는 안 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누르면 셀렉트 추가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G키를 눌러서 얘를 앞으로 당김 이동을 시킵니다. 모든 게다 먹습니다. 스케일 키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버리면 되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빗질을 해주는 겁니다. 키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렉션을 끄시고 잘라낼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또 여기서 헤어를 이제 다시 또 추가를 시킵니다. 이렇게 추가를 시켜서 잘라내죠. 잘라내고 이제 뭐 여기서 셀렉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C키 눌러서 이 부분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다시 A가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G키를 눌러서 이렇게 쫙 옮겨주면 됩니다. 전체를 다 컨트롤 하는 게 싫으면 자 이렇게 하고 다시 Alt-A를 눌러서 C를 눌러서 자 브러쉬 사이즈는 휠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간단한 거는 이제 이렇게 브러싱을 해주면 되겠죠.
세밀한 부분은 이제 브러쉬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참가적으로 C를 눌러서 G키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좀 움직이게 할 때는 C키를 눌러서 G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둘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로테이트도 먹습니다. R키 눌러서 로테이트 하시면 됩니다. 쭉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셀렉션에 C키 그 다음에 이동, 스케일, 로테이트 다 먹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키로 에어 스타일 부분을 조절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이렇게 셀렉션을 해서 브러싱으로 브러싱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브러쉬로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좀 힘들죠. 막 이 여러 헤어들이 막 겹쳐 가지고 작업하기도 힘들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막 원하지 않는 부분이 이동이 된다든가 브러싱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간단합니다. 그냥 C키를 눌러서 Select None 하고 C키를 눌러서 원하는 헤어 부분만 선택을 해서 해서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하나 이렇게 삐져 나가는 것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따로 또 편집을 해주면 되니까. 어느 정도 L키를 누르면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블렌드 기본 셀렉션 기능이 헤어 파티클에 다 먹습니다. 그래서 기본 셀렉션 기능을 잘 이용하면 쉽게 헤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한 가닥 한 가닥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키만 잘 이용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을 취소시키는 거는 마우스의 중간 버튼입니다. 중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셀렉션을 취소시키는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C키를 눌렀을 때는 뷰포트 로테이트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 화면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취소를 하고 다시 C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주고 취소할 때는 중간 버튼 오른쪽 취소하고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G키 간단하죠. 브러쉬 다른 어떤 툴에서든 이 브러쉬만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블렌더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무브키, 로테이트, 스케일 다 먹습니다. 로테이트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로테이트.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밀한 부분은 이렇게 브러싱 해주면 됩니다. 브러쉬로 브러쉬 할 부분만 브러쉬 해주고 나머지는 다 무브와 로테이트 스케일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하면 헤어를 심을 때 굉장히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